최완의 귀천 명사. 희망입니다. 최완입니다. 마음은 평온하신지요? 오늘도 여러분들 희망입니다. 최완님, 대인관계가 너무 힘듭니다. 직장생활에서 힘들어요. 아, 상사와 힘든 마음가짐으로 항상 명상을 하지만 잘 안돼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아, 제가 만능 열쇠를 가르쳐 드릴게요. 직장생활 잘하고 대인관계 잘할 수 있는 만능 열쇠. 예? 그게 뭔가? 여러분 귀쫑긋 해보세요. 만능 열쇠. 다른 사람과 행복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만능 열쇠. 궁금하시죠? 궁금하시죠? 궁금하시잖아요. 예. 여러분, 대인관계나 직장생활에서 다른 사람과 행복한 관계를 유지하는 만능 열쇠는 무엇일까? 잘 들으세요. 가족관계도 똑같습니다. 뭐냐? 바로 남을 판단하지 말랍니다. 남을 판단하지 말라. 남을 판단하지 말라. 남을 판단하지 말라. 그러면 당신도 남에게 판단받지 않을 것이다. 이게 진리입니다, 진리. 남을 평가하지 말라. 그러면 당신도 남에게 평가되지 않을 것이다. 남을 시기 질투하지 말라. 그러면 남들도 당신을 시기 질투하지 않을 것이다. 남에게 인색하지 말라. 그러면 남들도 나에게 인색하지 않을 것이다. 그 시작은 뭡니까? 바로 내가 먼저 하지 말랍니다. 내가 너 먼저 남을 판단하고 누가 나를 판단하는 마음을 가지는 건 이미 다 서로 문제인 거예요. 감정적으로 내 마음이 성숙해지면 남을 판단하는 마음이 안 생깁니다. 내가 뭔데? 여러분, 제가 뭔데 여러분을 판단합니까? 제가 뭔데 여러분을 판단해요? 안 판단할 수 없... 다 온전하고 소중한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판단하는 건 내 감정에 휩싸이는 거예요. 감정적으로 성숙해지면 다른 사람을 비난하든가 분노하든가 부정적으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지가 않아요. 직장 상사에 대한 마음을 딱 바꾸면, 내가 지금 직장 상사 때문에 힘들어, 내 남편 때문에 힘들어, 내 남편 요것만 바꾸면 되는데 내 아이 때문에 힘들어, 이런 모든 걸 다 판단하잖아요. 그 사람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랑 맞지 않으니까 여직원들, 직장 상사에 대해서 항상 마음이 힘들어요. 근데 이 여직원도 직장 상사에서 저 사람이 이런 사람이다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을 온전한 존재로 보니까 그 상사도 이 여직원에 대한 마음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이게 에너지로 말하지 않아도 다 느끼는 겁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직장 상사에 대한 긍정적인 마음이 바뀌면 그 잠재의식 속에 직장 상사가 바뀌는 게 아니라 내가 무의식이 바뀐다고요. 내가 운해가 바뀐다고 하잖아요. 직장 상사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마음은 내 운에 작용을 해서 내 무의식을 긍정적으로 바꿔버려요. 그럼 내 얼굴이 이미 바꿔버려요. 그럼 직장 상사를 대하는 마음이 얼굴에 나타나요. 찡그린 마음이 아니라 내 얼굴이 이미 행복한데 뭐. 그러면 승진도 하게 되고 직장에서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를 이해하는 그 마음이 직장 상사까지 용서하는 마음이 되는 거예요. 먼저 이해가 되면 용서까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욕설들, 나에게 실수한 것들도 용서가 되는 거예요. 용서 안 하고 내 마음속에 있으면 나만 힘들어요. 왜냐하면 내 무의식에 용서 못한 마음이 자리 잡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난 오롯이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내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그대로 움직입니다. 아까 이 책도 그대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모든 사람은 자기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바대로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잠재의식의 힘입니다. 그리고 생각의 힘. 이것이 바로 우리는 꼭 깨우쳐야 합니다. 힘든 세상 함께 살아주셔서 고맙습니다. 당신이 희망입니다. 더 잘해주지 못해 미안합니다. 매일매일 모든 게 좋아질 겁니다. 우린 귀쩐 가족이니까요. 사랑합니다. 뿅. 감사합니다. 희망입니다.